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이런 목표를 세워야겠다라는 식의 결단과 다짐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그 목표와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자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첫 번째 수단 예고에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순환 받으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중에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에 잠깐 들리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언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것에 대해 알려지기를 바르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온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꺼려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 대속순환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순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제자들과만의 시간을 가져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과 떨어질 제자들이 자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고 살아나야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었을 뿐더러 물어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라는 표현은 원어로 에그노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지하다, 분별하지 못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웠음에도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 무지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서로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두고 쟁론하고 있었습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토론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토론 내용을 모르시고 질문하셨던 걸까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아시고 한 어린이를 옆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었던 걸까요? 3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 중에서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첫째 되는 자인지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롭게 건설할 왕국의 왕이 되시겠지. 그럼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겁니다. 즉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었고 출세에 대한 욕구가 이들의 관심사였고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려는 욕망의 본성이 깨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의 낮아지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까지 완전히 드려 낮아짐의 삶, 섬김의 삶을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인간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런 욕망들을 깨뜨림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첫째 되는 자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무가치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낮아짐과 섬김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끝이 되지 말고 첫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려면 오히려 끝이 되어야 하고 섬겨야 한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상의 논리와 예수님의 논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도 있고요. 편안함과 약간의 유익이 따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고난과 고통이 전제되고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신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맞춰졌을 때 고난과 고통은 수반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영광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공동상속인이라고 번역됐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상속받는 걸까요?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영광,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될 하나님 나라, 또 현재에도 이미 약속되어 있지만 장차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지만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낮아짐이 보여주는 참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하는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훈을 주시고자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어린아이들이 자주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어린아이는 원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하고 또 낮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지역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경시했어요. 그런데 이런 인식이 퍼져있는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 안으셔서 제자들에게 세상은 이 어린아이를 경시하고 낮은 존재로 여기지만 나와 같은 존재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관심을 둬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약간의 유익과 약간의 만족을 얻기 위한 그런 인간의 욕망을 향하고 또 그 욕망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리고 낮아짐과 섬김에 우리의 관심이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초에 신년 축복성회 때 많이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양 가사 다 기억하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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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낮은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수반될 때가 있겠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낮아짐과 섬김의 향해 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 부요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하루하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통하여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통해 참된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삶의 방향이 그 예수님 자체로 맞춰져 나아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약간의 만족과 약간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게 될 때 누군가는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고 고통과 고난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무너지고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약속되어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아짐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포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스포교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웅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에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런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서 방황하고 막막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또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흥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아프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표현과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님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관심이 예수님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